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분양 올림픽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모집 공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도 가장 처음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곳이 인천계양 신도시인데요. 이 지역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나 소감을 또 말씀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주영남 소장님 소감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매 회차마다 제 소감을 들어보고 싶다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 요청이 있어서 제가 별로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소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7월 17일 촬영을 네. 하고 있는 날짜가 7월 17일입니다. 제헌절 아니겠습니까? 네. 제헌절이 요즘 빨간 날인가요? 모르겠네요. 저희가 빨간 날 같은데요? 빨간 날의 개념이 별로 없이 살다 보니까 아무튼 뭐 우리나라 그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기리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뭐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네. 이 재반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에 철저히 근거해서 분석을 네.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헌절이니만큼.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제가 평소에도 네. 가장 준법 정신이 투철할 것 같은 전문가 1위로 또 선정이 네.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 1위요? 공중 도덕을 또 생활화하면서 네. 항상 길 다닐 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나란히 가게 되면 오하열을 맞춰서 발맞춰서 제가 네. 좌측 통행 철저히 지키고. 네. 좌측 통행? 좌측 통행 아닐까요? 요즘 우측이지 않아요? 국민학교 때 좌측 통행하라 그랬는데. 손 노란 선 그거는 항상 좌측으로 다니라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우측 통행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좀 바뀌었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마주쳤구나 사람들이랑. 네. 왜 이렇게 자꾸 부딪히나 했네. 네. 저 인천 계양 신도시 전체하고 이번 사전 청약 대상의 블록을 나눠서 규모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사업 주체하고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 어떻게 규모나 입지 뭐 이런 것들이 되죠? 예, 계양 신도시가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대상 지구 중에서 가장 많이 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뭐 실제로 그런 상징성 뭐 의미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규모를 보시면 최초의 그러니까 사전 청약 대상 지구의 그 기준하고는 별개로 최초로 지구 지정이 되었던 6개 그 지구 망숙, 교산, 네. 계양, 과천, 창릉, 대장 이 6개 지구 안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계양은 그 면적이 333만 제곱미터로 전체 6개 중에 5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작다라는 평가들이 많은데 이런 규모가 작으면은 3기 신도시의 그 지정한 목적이 좀 달성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의문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제가 뭔가 좀 힘겨운 일이 있을 때 네. 송 대표님이 항상 좀 네. 같이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안 해주면. 잘 안 해주죠. 나도 바빠요. 바빠요. 네. 그럼, 네. 이거 비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준다고 치고, 네. 가까이 있는 부천 계양 지구가 있습니다. 네. 지리적으로 상당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인천 계양 신도시를 어떤 판단을 하실 때는 부천 대장 지구와 동일하게 같은 권역으로 묶어서 뭐 규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억지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럼 친하게 지낼 것 같은데 계양이랑 부천이랑? 아니, 가까울수록 사이가 안 좋던데 별로. 한번 술이라도 한잔 하라 그러고 친하게. 네, 뭐 생활권 계획 같은 걸 조금 더 네. 비유를 해서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그 아래에 생활권 계획이라는 걸 별도로 또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당 지역의 규모에 따라서 단계가 나뉘어지는데 가장 작은 것이 근린생활, 또 그 위에가 중생활, 가장 큰 생활권 계획이 대생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인천계양은 이제 근린생활권 계획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이 근린생활권 계획 안으로 그것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부천 대장지구를 연계해서 조금 더 큰 범위의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대상 지역은
동일한 3개 신도시로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면적이 두 지구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연계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만들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이 좋을 겁니다. 뭐 설득을 자꾸 시키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절대로 부족한 서로 느낌을 받는 친하게 지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양올림픽 구독자분들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약간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거가 있어야죠. 예. 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네. 말씀을 드리고, 사이좋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 광역 교선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벌써 혀가 약간 꼬이기 시작하네. 혀가 네. 길어졌습니다. 네. 천하의 주소장이 혀가 길어졌습니다. 네. 천하의 주소장이 그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보시면 올해 1월 25일에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서로 인접한 지구라는 점을 감안해 갖고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두 지구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통합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이 된 것이죠. 이미 이 교통망 계획에서 이렇게 두 지구를 연계한 계획이 수립이 되었다는 것은 향후에 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두 지구를 묶어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고 또 실제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다. 저를 믿고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보다 혀가 조금 꼬이긴 했어도 예, 예. 조금 더 이제 예. 설득력이 있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계양이 333만, 부천 대장이 343만 숫자도 비슷하네요. 그러면 두 개 합쳐서 676만으로 제가 처음에 최초 지구 지정 받았던 그 여섯 개 지구 중에서 갑자기 3위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뭐. 그 매달 색깔이 좋아지는 3위로. 색깔이 좋아지는 거죠. 네. 7월에 사전 청약 때는 그 해당 그 대상 블록이 어떻게 되죠? 계양 신도시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공급 규모가 이제 17,289호입니다. 공공임대 6,066, 공공분양 2,815, 민간 분양임대 8,408. 이렇게 이제 각각 나눠집니다. 일단 뭐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된 1차 사전 청약 대상은 1,050호입니다. 1,050. A2블럭의 공공분양이 709세대, 그리고 A3블럭의 신혼희망타운이 341세대가 사전 청약 대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로만 말씀해 주면은 좀 파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공분양 709세대하고 신혼 희망타운 341세대라면은 인천 계양 내에서 뭐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예. 뭐 말씀을 주셔야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딱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메달 색깔 그렇죠. 점수가 되겠죠. 우리 분양올림픽의 트레이드마크 메달. 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네. 신도시 전체, 인천 계양의 신도시 전체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은메달 8점 충분히 줄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네. 것처럼 대장지구와 연계해서 합산한 그런 개념을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전청약 대상이 되는 A2블럭과 A3블럭을 따로 구분해서 봤을 때 인천 계양의 공동주택용지 총 20개 블럭과 그리고 주상복합용지 7개 블럭을 다 이렇게 서열을 매겨봤을 때 A2블럭은 6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금메달 줄 수 있겠죠. 금메달 그 점을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A3블럭은 19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아슬아슬하게 은메달, 그래서 은메달 7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동메달로 내려갈 뻔했는데 제가 이렇게 끄집어 올려줬어요. 뭐 직접 만드신다면서요? 뭐 돈 안 드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만들어서 우리 PD님이 잘 그래픽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고 계시니까. 뭐 대장장이세요? 아 대장장 말하는 대로 이거 하나씩 나오던데. 네 알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그 뭐 평가를 하다 보면 청약에 앞서서 시공사나 브랜드 놓고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3기 신도시도 사전 청약에서 이런 것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뭐 아쉽게도 사전 청약 단계에서 시공사 브랜드까지는 네. 다 정해지지는
네. 정해지기는 힘들겠죠. 네. 아직 뭐 토지 보상도 못 끝났으니까. 네. 근데 뭐 인천광역시나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인천도시공사가 계양신도시의 이제 공동주택 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예측을 해본다면은 이들 뭐 LH라든지 뭐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갖고 있는 뭐 고유의 브랜드를 내건 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겠고 뭐 방식을 달리한다면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으로서 뭐 민간 네. 건설사의 브랜드를 다는 뭐 그런 방식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뭐 LH에서 어떤 브랜드에 네. 대한 좀 인식이라든지 네.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노력은 좀 많이 안 하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좀 아쉬운 부분이죠. 괜찮은 이름이 있는데 말씀 안 드려요. 매니베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말해야지. 네. 왜냐면은 동일한 제품이라고 해도 로고 붙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뭐 여자분들은 가방 같은 거면 로고 하나에 따라서 값이 다르고 똑같은 디자인, 뭐 똑같은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네. 딱 거기 마크가 뭐가 찍혀 있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전에는 우리나라 소나타 그 차에다가 뭐 다른 독일 브랜드 마크니까 차가 좀 달라 보이기 그랬죠. 네, 그런 게 있듯이 이런 인식들이나 또 공공주택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그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도 조금 더 진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외부나 뭐 이런 좀 자문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공공이 시행을 하고 공공이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좀 저가의 이미지로 멈춰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네. 충분히 뭐 잘 지어서 그만큼의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좀 고급스러운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그 아파트 입주자들한테도 네.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니까요. 공공 아파트 땡땡 아파트 비워놓은 건가 이거? 땡땡 아파트. 네, 그렇습니다. 자, 청약 대기하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입지잖아요. 그렇죠. 또 홍보하는 것도 서울하고 인접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교통 입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뭐 이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도, 수도권 전체에 요즘 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GTX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GTX 얘기는 좀 빼고서 먼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GTX가 실제 여러분들이 GTX 타고 다니게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어느 누구도 100%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빼고 현 상태에서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역교통망은 인천 1호선입니다. 인천 1호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타실 수가 있겠는데 상당 부분 이 공항철도에 많은 이 비중이 실려 있습니다. A2블럭이나 A3블럭에서 출발을 하시면 김포공항역까지는 약 30분이면 도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66번 버스나 81-1번 버스를 타시고 계양역에서 공항철도를 타고 가시면 되겠고 또 마곡나루역, 마곡첨단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죠. 마곡나루역은 역시나 이제 버스를 타고 계양역 공항철도까지 가셔서 공항철도에서 이제 마곡나루역까지 여의도역도 중요하겠죠. 이 인천 계양 쪽에서 가장 가깝게 도달할 수 있는 서울의 3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1시간이면 가실 수가 있네요. 버스 타고 계양역 공항철도에서 또 김포공항역에서 이제 9호선을 타고 쭉 가시면은 여의도역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주요 기점까지 현재의 교통 노선을 이용했을 때에 걸리는 시간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양호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살만하죠. 네. 예. 이 지하철 노선도보다 81-1번이 더 귀에 박히네요. 81-1번, 66번. 보통 지하철 노선도를 막 외우고 그러시는 분들 꽤 많던데 주영남 소장님 그 분양올림픽 하면서 버스 번호를 이렇게 많이 언급한 사람들 번호 그 노선 번호까지 말씀하시니까 버스에서 저 그 상 주셔야 네. 됩니다. 상.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환승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교통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그러니까 향후에 조금 더 교통 노선이 좀 진화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의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왜 뭐 현 상태에서 현 상태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곳을 놓고만 봤을 때에도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셨다면은, 그럼 그 후에 중장기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고 있는 교통망 계획이 실현된다면 얼마나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겠는가, 2단계에서는 그 부분까지 평가를 하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인천 계양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뭐 GTX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신도시 내에서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SBRT 체계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SBRT. S. 자동차 수입자도 앞에 S 들어가면 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S. 네. S 클래스. 그렇죠. 타고 싶습니다. S. 꼭 타고 싶습니다. 대신 이거라도 들어오면 SBRT 타러 가야 되겠어. 네. 아이고 아이고. 네. 괜찮죠? 아, 예. 네. 타지 말라는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그 S는 좀 이렇게 튼튼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좀 뭐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그 지금 이거는 두 개 방향으로 쓰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B로 시작되는 브랜드인데, 그리고 그 1A 방향으로 하는 거 S 들어가죠. 그 마이크. 아, 그렇죠. 그렇죠. S 들어가는 게 좋은 게 많네요.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S자가 들어가면 항상 좀 스페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슈퍼 이런 것도 많고. 네. 그렇죠. S 들어가는 거에 좋은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는 어때요? BRT S는? 이 BRT는 슈퍼 BRT 약자입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네. BRT라는 게 원래 이제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인데, 네. 그 기능을 이제 슈퍼로 만든다라는, 네. 거죠. 슈퍼마켓 그 슈퍼 아니고, 네. 더 이제 훨씬 우월하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에다가 그래요? 속도를 갖춘다라고 합니다. 물론 나와 봐야 알겠지만 뭐 부스터 같은 거 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분노의 질주 이런 거. 분노의 질주처럼. 네? 매드맥스. 부스터 펌프 작동, 엔진 임계충, 카운트 스타트.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BRT 체계가 확립이 되면은 여의도까지 25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의 교통망을 이용해서 1시간 걸리던 것이 절반 이내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기능의 개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김포공항역, 계양지구, 대장지구, 또 부천종합운동장까지 아울러서 이 SBRT로 연계가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기존 지하철 노선들 5, 7, 9호선 공항철도와 함께 가장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GTX B 노선까지 요소에 원활하게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교통기능으로서 작용을 할 것으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역교통망이 딱 날짜에 맞춰가지고 될 거라는 기대는 아예 안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죠. 네. 근데 그 시기를 얼만큼 가까이 맞추느냐에 따라서 최대한 좁혀야 되겠죠. 네, 좀 평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인천계양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인천계양의 입주는 이번에 이제 사전청약에 나서는 계양의 입주는 2026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인천계양과 부천대장을 오고 가는 SBRT 노선도 2026년, 그리고 GTX B 노선, 가장 굵직한 교통망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GTX B 노선은 2028년 GTX B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 시점에 2026년쯤에 SBRT 노선은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SBRT가 들어오기 전 지금 단계에서도 큰 무리 없이 주요 기점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정도의 교통 입지이기 때문에, 그 시점, 입주 시점 전후해서 SBRT까지 개통이 된다면 상당히 뭐 양호한 수준의 교통 기능이 발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2026년도에 인천계양 모든 주민들이, 네.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초반에는 그 입주민들의 숫자가 이제 적어서 버스 노선을 운영하는 그 수익이 제대로, 뭐 수익 비용의 손익분기가 제대로 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만큼은, 네. 또 공공에서 이제 보전을 해줘야 될 텐데, 그 부분도 계획은 다 세워놓고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네. 해서 SBRT라도 조기에, 네. 쌩쌩하게 달릴 수 있도록, 네.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버스 정도는 뭐 그래도 그렇죠. 철도하고도 좀 달라가지고. 네.
좀 차. 그 정도는 해주시겠죠.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